내가 자기들을 위해 준비했어. 어서 먹어봐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가 믿고 따르는 김재분 과장. 그녀와 있을 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왜 안 먹어? 어, 과장님, 근데 이거 좀 상한 것 같은데. 뭐? 난 괜찮은데? 상한 거 아니야. 먹어 먹어. 응? 먹어도 안 죽어. 응? 먹자. 맛있구만. 괜찮네. 괜찮은 거 같아. 찜찜하긴 했지만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문제였죠. 몇 시간 후. 왜 안 떴지? 발자야. 현영아. 그 시각 두 사람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. 빨리 나와. 빨리.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복통. 배탈이 나도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. 언니 언니. 잠깐만 언니 언니.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. 뭐야? 왜 어디 아파? 배탈 난 것 같아요. 배탈? 아니 뭘 잘못 먹었는데? 언니, 아까 그 김밥 좀 이상했잖아요. 근데 과장님은 괜찮으세요? 나?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. 이거 아무래도 저희 식 중독 같은데. 잠깐만요. 나도.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어도 끄떡없는 강한 위장을 가진 재분 씨. 그런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는데요. 뭘 잘못 먹은 걸까요? 갑자기 거품을 품고 쓰러진 재분 씨. 과장님, 이 사람 지금 왜 그러는 거야? 과장님! 과장님! 누구보다 건강했던 재분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